자, 오늘은 선박을 만들 건데요. 요즘 선박을 좀 많이 만들죠. 오늘은 개조 사바나를 하나 건조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만들 예정입니다. 우선은 1글드 승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승계 선박을 가져왔어요. 승계 선박을 가져왔는데 안될 확률이 굉장하게 높습니다. 일단 안될 확률이 굉장하게 높고, 뭐안 돼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일지에 한 번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실패를 하면 개손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풀어주세요.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창작곡이요? 웬 창작곡? 68? 한 대도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걱정되네. 일지도 주마님이 올리고, 만드신 거 말하시는 거 같은데. 일지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외 팬분이 주셨다는 음악으로. 많아요. 사바나의 장정 굳이 가강을 안 띄워도 된다. 포개가 붙었네요. 보통 개조료 웬만한. 다음에 가강 수출 많이 뜨거든. 제발 수추 뜨면 집에 치킨 승계 가는. 주세요. 아, 선축포. 자, 일단 하나 날렸습니다. 환측포를 두 개를 박아야 되는 선박이야.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혼자서 승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승계를 하실 현재 때 치킨 도네인가요? 키키읗. 승계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캐릭터 두개 정도 끌고 수추 와서 그때 내 이제 고지롱도 우.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원클로 하는 방법을 약간 보여드릴게요. 원클도 이거 공창 있어야 됩니다. 공유창고 없으면 안 돼요. 적어도 일지는 만든 다음에 붙이는 게 좋은 게 일지 영지에서 일지 가는 거에서 영지 먹이는 거보다 영지 일지 먹이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함재기 같은 거쓸 수는 없잖아. 일지인데. 그래서 일부러 돈을 좀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수추 뜨면 집에 치킨 온다고요? 박사님, 전 돈에가 더 좋습니다. 지금 밥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데 다음 달 월세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달 월세가 더 급박하기 때문에 자, 아까 넣어둔 승계 치킨 전용 돈에 그대로. 재물배예요. 그럼 돈에. 만약에 여기서 승계가 안 뜬다, 그러면은 작전 변경. 수추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작전을 변동해서. 아, 맞다. 가기 전에 해야 될거 있어요. 사야 될거 있어. 길게지에서는 이게 구매가 안 돼요. 뭐 구매하려는지 아시겠죠? 만약 수추 띄우면 자, 요겁니다. 다섯 개만 5,000원 구매할 안 거예요. 받겠습니다. 3,500원.
이게 다섯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어 맛깔나는 선박 만드는 거에도 빠졌기 때문에 어 요번에는 어 가스라던가 가스 아 가냐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가강 통수야. 사바나의 가강 통수야. 어 스스라던가 어 아니면은 이제 스창이라던가 맛깔나게 안 되나요? 키키키읗 이스 추가죠. 스스 아니면 스창 아니면은 어 뭐 그 정도만 노려봅니다. 뭐 본인 배에도 맛깔나게 안 되냐고요? 만들어줄 수야 있지.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준비물은 본인이 챙겨 오셔야죠. 일단 선박부터 시작해서 강화비랑 강화 재료들이랑 그 정도는 챙겨 오셔야지. 조빌들은 다 내가 다 모아서 쓰니까. 탐계는 불가능합니다. 개조류를 막아놨어요. 통수 다 제외하려고 개조류를 막아놨어. 전 축구보러 갑니다. 아, 들어가세요. 들 축구 쳐버려라. 아니 이겨라. 한양님 명나길 급가 승계에서 운전배 만들어 볼까 하는데 하지 마세요. 아직 안 해요. 사업 개상 농스 특강증 이렇게 가져오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뭔 말이? 4억으로 개상 농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0억 강증 70장에서 80장 긴조 8개 정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가져와야지. 더 모아오겠습니다. 두칸 요즘 하도 다른 것들 가격이 비싸가지고 자 여기서 실패가 뜬다면 만약에라도 실패가 뜬다면 바로 태세전환 스스로 갑니다. 개조류를 막았다니? 어제 하루종일 개도팽 팔려고 외치기 해도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사더군요. 그게 뭔 말이에요? 글드한다면 더 들지도. 아 스킬칸 다 막으면 스킬칸을 막으면은 그게 안 떠. 개조류가 안 떠. 하나를 노리자고 스킬칸 3개를 놔두기에는 이렇게 포함 개조 같은 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아하, 아이 노래가 가장 좋아요. 키읔 제발. 아! 자 일단 망했습니다. 자 일단은 승계는 물 건너갔고요. 뭔가 긴박감이 느껴진다나. 자 일단 승계는 물 건너갔고요. 스추 한번 노려봅니다. 가볍게. 자 일단 타임을 한번 찾아보자. 운전 북유럽 도시와 남유럽 도시 카드덱으로 싸우는데 난가다란가야. 사그레스 3점짜리 모양 이거 점. 자 창강이 떴습니다. 흠. 자 추임새 넣지 마세요. 그 한 1절만 해 추임새. 1절만 하세요. 1절만. 대량 사바나 스추 22번 만에 떴는데. 개사바나 스추 22번 만에 떴다고요? 너무 많이 돌렸는데. 100개. 개조 타임인가? 네. 왜 이렇게 개조가 많이 뜨냐? 지금인가?
계시냐? 태풍 옵니다. 대항해 시대는 아! 태풍 안 옵니까? 밤 10시는 지나야 잘 뜨던데 승계 두 번도 되나요? 승계는 한 번밖에 안 돼요. 뭔 만드시길래? 흐흠. 개싸가 하나 만듭니다. 지금 너무 왠지 가강 줄 것 같지 않아? 근데 가강은 통수인데. 오, 아! 남유럽 도시 로마 이 점짜리야. 뭐든지 망해라 키우. 내가 볼 때 포실주가 갑니다 키키우. 왠지 느낌 좋아. 아! 뭐 줄라고 대체? 증가 키우. 대체 뭐 줄라고? 대체 왜? 네. 내파 강화 가즈아. 진짜 스쳐줄 건가? 적재 추가. 적재는 나쁘지 않아. 창고 용량 강화. 아! 포개. 가강 뜰 수도. 도와주러 올라가야 되나? 가강은 통수예요. 내구간 떠라 키우. 가강은 리얼 통수입니다. 사바나에. 의미가 없어. 강화떠라. 새로 독강화도 있습니다. 키키은 사바나 가강만 좋아. 3번 떴었는데. 아, 아 대체 뭐 주려고? 어? 대체 뭐 주려고? 바로도 키키은 이렇게 안 된다고. 저렇게 뜨는 거 보니까 키키키 개쌉동 하나 뜰 때. 진짜 뭐 줄려 저러지. 와 진짜 뭘 줄라고 이걸. 무슨 초특급 스츄 뭐 이런 거 있나요? 한 번에 스츄 두 개 붙는 거? 뭐 줄라고 이걸. 한대 피러 가실 듯. 일본 대항은 선택인데 국내 대항은 랜덤이라서 쩍. 방송의 신백한양이여 이번엔 적재 강화 뜨게 하거라. 큰 초대급 수출 효과 수출 두 개 준다. 잔대요. 키키키흐. 선회. 선회라니? 수출을 노린다. 스스를 노린다. 뒤지는 소리가 키우. 오만 거 다 붙이시네. 수추탕 한번 얼마한데? 이게 솔직히 미신인데 믿게 돼. 타임이란 건 진짜 존재하나 봐. 조선소 주인 개빡칠 듯. 일본 선택이면 한국도 선택될 가능성 있나요? 뭔 소리야 그건. 이윽 키키키윽. 진짜 갑자기 스킬 하나가 미친 듯이 뜰 때가 있긴 합니다. 애초에 부분 무료하면서 사행성을 넣은 거라. 자 개조타임. 이거는 확고부동 개조타임. 확고부동한 개조타임이야.
안 드시네 키키유. 영지에다가 일지 붙이신. 지금 개조로 타임 맞는 것 같고 이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가강 수추가 좀 잘 뜨는 편이거든요. 보통 개조료 다음에 가강 수추 좀 잘 뜨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따라따라따라딴 따라따라따라 오른표 또 영지에다가 일지 붙이시. 요즘도 조선소에 20랭 공유해주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가자. 꽤 많습니다. 뭐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선적? 수추가 필요해요. 선축포. 선축포 다음 선축포 안 나오거든요, 잘. 선굴 선 잘 안 나와. 지금 돌려보자. 날이 아닌가? 선축포 안 나온다고 했더니 선회가 나오면 어떡하냐. 아, 선굴선이네. 아. 좋아버려. 키키흑. 선회만 나오네. 삼잠 가볼까? 키키키흑. 키키키흑. 방송의 신. 3그램 에스트 뜰 줄 누가 알아요. 그럼 삼지 가보자. 어차피 사바나에 필요한 글드 몇 개 없거든요. 어차피 사바나에 쓸만한 별거 없거든. 3지 갔는데 불평 개조. 개조를 안 나옵니다. 큰 돈낭비야. 원래 글드는 돈낭비예요. 맞아 맞아. 사바나 버리고 대사바나 타나요. 사바나의 완벽한 글드는 탐스즈가 아닌가? 3그램에 내구간 붙으면 그냥 믿겄네. 당연히 밀지. 수추만 안 붙으면 뭐든 밀 거예요. 뭐가 붙든 수추 안 붙은 거면은 밀어버릴 거야. 백화의 가강이 붙은 키우. 지금이 타임인가? 아, 근데 확실히 글드 확률 자체가 낮아진 것 같지 않아요? 막 느껴지지 않아? 운영자들의 지금이다 지금이에요. 이 비리가 느껴지지 않아? 글드 확률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도 패치노트 같은 것도 없었는데 확 떨어진 기분이야.
거북선 언제 풀린 선박인가요? 많이 옛날에 풀린 선박이에요. 성능은 그냥 그저 그런데 절에뿐이 탈 수 있는 선박이라는 게 장점이죠.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그 외에는 크게 장점 없어요. 내구가 높은 것도 아니고 단단한 것도 아니거든. 물론 유저 기준입니다. 왠지 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실패? 앙 실패? 제로부터 시작하는 글드 생활. 선축포? 아까 선축포 다음에 좋은 거 나온 적이 없었지. 선축포 다음에 선에 나왔잖아, 그제? 선축포 뒤에는 함부로 돌리면 안 될 것 같고. 뭘 넣어서 해야 잘 나왔다고 소문이 날까? 아, 되게 실패 확률이 어마어마해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새로도 돈 나올 확률은 얘나 지금이나 비슷한가? 아 진짜 대항해시대 운영진이 약간 이거 확률 갖고 장난질한 것 같아. 자 한번 붙여봅시다. 또 실패냐? 이런 빌어먹을! 영진아! 장난질 그만해라 영진아! 입구 거르는 새로도 키키키윽 디귿즈 상큼하. 하, 영진아 장난질 그만해라 제발. 상큼아 어서 붙여줘라. 씨는 대항해 시대를 모르는 분인데. 상큼아 이걸 보고 있다면 빨리 붙여줘라. 반전 키키흑. 아까도 일지에서 드럽게 안 붙더니. 이거 설마 한 이제도 한 여섯 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쓰레기 글드 단계 예상합니다. 개조를 안 뜬다니까? 왠지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요. 제발 영진아 야이케 점점점점 물음표 이거 보니까 선박은 사는 게 맞다. 맞다 키키키. 자 너무 혼자서 채팅창 도배하지 말아세요.
100개? 너무 과하게 채팅치지 마세요. 쿠쿠와 타오미 수추가 과연 수추탐이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수추탐. 진짜 그레네이드는 선에 탑니다. 보다 그레네이드는 뭐야? 지금 하바나 몇 지예요? 2지입니다. 하바나류는 돌풍 면역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네, 돌풍 내파 면역이에요. 삼재기 사서 하고 있는데 선해가 붙네. 나도 아우, 그 드럽게 한 번 돼. 뭔가 불안하다. 아니 진짜 그레이드 확률 좀 속 시원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레이드의 미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그 그레이드가 뭐냐니까? 수가 붙을 것이 아니라 영진이가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백한 안녕하세요. 아보여져 지우. 느낌상 그때그때 달라요 키키읗. 맞아, 그레이드도 그레이드 확률을 좀 그 좀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보다 알고 맞는 게 낫잖아. 저 확률 장난 리얼로. 아, 당신은 그레이드도 안 하는 사람이 뭐가 짜증나요? 그들 돈을 또 갈아 넣고 계시군요. 네. 항상 글드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것 같아. 진짜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 해요. 아주 가끔. 자, 제발 좀 줘라. 이런. 결표 수치다 대결표. 혈압. 어우야, 혈압. 쓰르른. 여러분, 그레이드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모험배 탐스 쓰면 좋은 편인가요? 가강이 없어서. 좋은 편이죠. 졸라 좋은 편이죠. 쓰는 걸. 모수추 떴네. 키키읗. 걔는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수추 떴다고? 이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빌어먹을. 3g 가뭄제야. 돌아가. 이런 빌어먹을. 나도 수추 띄울 거야. 걔는 사는 것입니다. 히읗. 아, 전투선 넣어봐. 나도 수추 주생.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 나도 수추 주셈. 수추. 3g 더럽게 안 뜨네요. 나도 수추 주셈. 수추. 뭐야, 가강이 떴어. 안 돼. 무급이에요. 가강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가강은 풀적시가 아닐 시에는 의미가 없는데. 풀적 아님 의미 없어 이거. 풀적 때도 의미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하고. 아니 사바나의 그 뭐냐 가강은 진짜 크게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풀적 가까우니 삼지 한번 가보시죠. 풀적 시에 살짝 뭐 의미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 뭐야,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고. 크게는 의미 없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가스스 가자. 풀적 시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그냥 나도 들은 얘기야.
사바나 가일은 통수는 아닌 걸로 하는데 가이부터 통수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1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따 카더라 통신이야 그거. 가강 실험글 인벤에 있던 것 같은데 3대카. 1지까지는 그래. 3대카로 변환이라니 비극해. 1지까지는 그래 괜찮아. 근데 2지에 뭐냐 가이 붙는 순간 밀어야 돼요. 그거는. 그저 가스 뜨면 실험 영상 한번 가보죠. 신께 바랄 뿐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과연 할렐루야. 안 넘치네. 지금 선축포 키키키읗. 어떻게 하실래요? 박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박사님 배거든요. 어떻게 가강으로 만족하실래요? 가강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가강 하나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출을 노리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이 결정해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수출을 뽑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 말 지금 가강이 하나가 떠 있는데 가 1은 의미가 있대요. 듣기로는. 근데 키우 지우고 다시죠. 오케이. 저 같으면 수추. 솔직히 그러면은 수추를 뽑는다고 해고 가일 수추로 갑시다. 되는데. 자, 다시 가자. 뜰 거라 믿어 의심치 마라. 의심하지 마라. 될 것이라. 내가 검색 능력이 모자란 건가? 인벤의 학술협회 논문자 가는 방법이 안 보이네. 아니 수추가 거기 붙으면 어떡하니? 여기 붙어야지. 야 이 바보야. 이 바보 똥개야. 수추가 거기 붙으면 어떡하니? 이 제로부터 시작하는 그레네이드 다시 시작 키키흐. 아니 그놈의 그레네이드 진짜. 따라해봐. 그레이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그레저에 나오는 교주 아저씨 같아오. 수추는 승계가 된다는 걸. 아 몰랑. 재물의 수추가 디귿해. 아! 안 붙었어. 아까부터 자꾸 재물에만 붙어. 구해조에 나오는? 구해조가 뭐야? 딴. 교주 아저씨 디귿해. 그레네이드로 폭사해봐야 안 하려나 키읔. 따따따따따. 그레네이드가 입에 찹찹 붙여서 좋은데. 얍! 붙어라! 그레이드는 입에 찹찹 안 붙어. 찹찹. 그 입에 찹찹 소리 내면서 음식 먹으면은 욕 먹어요. 그거 누가 음식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먹나? 하면서. 자 선실 적재. 선실 다음에 안 나오겠죠? 갑니다. 빠밤. 아. 이대로 빡쳐서 거제 조선소까지 갑니다. 저 지금 찹찹 먹는 중인데. 후두리 찹찹. 쿰척쿰척. 한양님 안 걸리면 시청자가 암치료 모금해야 하나? 그래 차비드라고 해요. 딱딱 맞네. 이걸로 해보자.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요즘 글드 자주 하시네요. 다시 삘 꽂혀가지고 이게 조선 삘이 꽂힐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야.
지금 이 순간. 저 어제 오랜만에 축구하게 해서 다섯 대 날리고 가강 내파 하나 나왔네요. 수추가 뜨고 글드가 되는 이 순간. 참았던 나날. 아, 한기 배우러 왔는데 강습 진짜 다 꺼냈네요.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오늘 그것만 할게가. 오늘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제발 지금 여기. 제발 수추가 뜨고 가강이 뜨는 이 순간. 제발 좀 그만 쳐먹어라 이 자식아. 뭐 주려고, 뭐 주려고 쳐먹는데. 장강은 괜찮아요. 이거 3지 가볼만 합니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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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창강 정도면은 괜찮아요. 멘탈이 나가신 듯. 또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이 노래 아시는 분? 둘이다 동생이 순대찜 사다 먹길래 좀 뺏어서 먹는데 맛있네요. 부악? 영심이 노래군요. 저요 키키키흐. 아니 왜 아까부터 왜 대체 왜? 아까부터 대체 왜? 가강 지우디크. 아까부터 자꾸 왜?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건 그렇게 안 뜨면서 너무한다. 그래. 가강. 좋다. 가강이나 떠라. 창강 과일 괜찮은데. 가 이나 한번 만들어보자. 창강 과일 괜찮은데. 강림하셨다. 키키키윽. 아이고 의미 없다. 그걸 왜 이제 말해요? 선치코 과일. 유난히 없고 안돼 키키키윽. 그걸 왜 이제 말해요? 아까 얘기했으면 좋잖아. 아까 얘기했으면 괜찮잖아. 물음표. 이야기하기 전에 뭐가요? 삽 하나 있는데 왜 또 만들어요? 갈았어 당신이? 시청자 배예요. 빨리 말하지. 빨리 말하지. 조금만 더 빨리 말하지. 후추 한 달렸었었나요? 아니요. 1초 만에 갈고선 무슨? 가이샤쿠를 하세요 한양님. 근데 초기화했나? 박사님이 예언가도 아니고. 선해. 통수가 안 묻는단 마인드. 간다. 가자 가자. 아 저주 받았니? 입에? 왜 이러니? 야 근데 이제 슬슬 수추가 한번 뜰 때 됐거든요. 느껴지죠 여러분. 이제 슬슬 수추가 뜰 때가 됐어요. 이제 한번 수추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추 보면서 우와 대박 하다가 이제 거기 탐기 뜨는 순간 완성이거든. 완벽해. 들게 안 붙네. 영지에 일지 붙는데 왜 이렇게 안 붙을까.
떠서 바로 갈드만 키읔. 3개 안 뜨잖아요. 개조류 다 막았으면서. 아니 수추가 뜬 다음에 개조류 뜬다고. 수추 뜬 다음 개조류 뜬다고요 이 사람들아. 말을 또이또이 알아들으세요. 나 분명 그렇게 얘기했어. 자 포실적 재량. 이제 포 안 달린다는 마인드. 펴펴펴. 아! 그레이드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멘탈 부서졌어. 운영자 멍청이! 바보! 아저씨 아무래도 근래에 글드운을 다 쓰신 것 같아요. 이걸 보며 역시 배는 완제품을 사는 거라는 걸 배웁니다. 키키키읗. 아직 신에게는 절레절레 함재기가 남아 있사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함재기가 남아 있사옵니다. 오,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이여. 도와주셈. 잽, 알. 헬프 미. 줘라! 아! 제발 이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무 증서를 탈까요? 제가 만들어서 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레이드는 헤파이스토스 아저씨한테 부탁하셔야. 먼지 갈 때 군이잼을 넣으셔야 승계되는데. 알아요. 재물배 수추하위. 지금 승계 만들려다가 실패했어요. 자 일단 가일이 떴는데 가일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지에서 창강이라던가 수추라던가 노려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배우시는 것은 물지 잘 생각해보세. 가강 잘 뜨네. 더불어라 젊은 인생아. 것이다 라는 교훈을. 하, 배고픈데 소리 질렀더니 더 배고프다. 오늘 방송 끝내고 마트 가갖고 마트에서 애호박이랑 밀기 만드네. 우 이제 재물배 막 넣는 단계로 와구만. 양파랑 하나에도 군배 먹이네요. 마늘이랑 애호박 해가지고 그걸로 볶아서 국수해 먹고 싶어요. 네, 저번 달에 돈이 없었잖아. 아니 이번 달 내내 돈이 없었잖아. 이번 달 내내 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결론이 띄요. 계속 간장국수 간장국수만 먹었더니 야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돈 들어오면은 고추장 넣고 밥 넣고 애호박 볶아서 비벼 먹으면 맛있대. 이번에 뭐냐 돈 들어오면은 반드시 애호박이랑 버섯이랑 해가지고 사갖고 볶아갖고 건더기 있는 간장국수를 먹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오늘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맛다시 넣어야지 맛있어요. 야채 비싸요. 우후. 밥은? 밥이요? 밥 비싸서 어떻게 사 먹어? 국수면 1kg면은 2,500원이라고요. 가격부터가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크크. 울지 마. 채소 많이 들어간 잔치국수 먹고 싶다. 카. 파프리카 하나가 2,500원. 우후.
간호라면 어묵국수 만들어 먹을까? 칼국수 먹고 싶다. 나 칼국수 잘 만드는데. 고기가 야채보다 훨씬 쌉니다. 위메프 같은 데서 돼지목살 500g에 2,500원입니다. 오이 호박 농사 잘 안 돼서 비싸요. 애호박 괜찮아요. 애호박 쌉니다. 개 자리 넉넉한 국회 데려와서 아직은 불편하겠다. 아, 괜찮아요. 야채 진짜 비싼 듯. 비싼 듯? 왜 기척이야? 한양이는 기척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도 안 기억했죠? 머박 사건. 제가 왜 계속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레이드는 기대를 하면서 하면 안 돼. 무념. 그레이드는 무념과 함께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정신을 놓으셨다. 마음을 비우고. 그드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 아무 생각 없이. 멘탈 바싸자. 요즘 그냥 하다 보면은 무념무사. 뭐가 됩니다. 수 지었구나. 무. 잘 팔리면 만들어 보게요. 한양님한테 파세요. 히읗. 자, 방금 가강 나왔죠. 이렇게 무념으로 수추가 떴었어요.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망하는 걸 볼 수 있다. 무언가 나올 것이야. 내 죽기 전에 수출을 한번 봐야 할 텐데. 내 죽기 전에 수출가 한번 나와야 할 텐데. 수추야! 그드 넉날이 싫은 것이다. 방금 기대하셨다. 키키키읗. 그래, 기대하면 안 돼. 무념. 마음을 비워라. 죽지 마세요. 흑흑. 불쌍하셔. 키키읗. 마음을 비워라. 할 수 있다라는 마음도 비워라. 나는 조선공이다. 어차피 내 배 아니다. 마음을 비워라. 여기에선 할아버지 포기하세요. 수 따윈 없다고요. 여기선 분명 마음을 비워라. 근데 나올 것이다.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마음을 비우라고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초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나는 할 수 있다. 할아버지, 수치는 전설 속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것이라고요. 무슨 전설인가요, 그거? 백룡 전설인가요?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젤다의 전설이요? 젤다의 전설이요? 그래, 그 초록색 옷이 젤다죠? 수치가 상관없다고 생각해야 수치가 나온다고요. 그래, 초록 옷이 젤다죠? 그래, 이렇게 된 거 가이나 나와라. 그래, 가이나 한번 나와라. 그래, 이렇게 된 거 가삼 가자. 아니에요. 가이나 나와라, 가이. 개젤다 아니야. 0.5% 정도 되나? 묻혀있던 전설이 깨어나 진실을 넘어 가자! 가이! 버범! 아! 선적! 선적? 선실적재? 선적이라. 백하. 백하, 네, 안녕하세요. 끝난 건가? 느낌표. 창강 과일 만들어줘. 창강 과일이요? 선적 과일이 나왔는데? 무보급이면 선적도 아니요. 나쁘진 않은데. 사바나도 가강님이 있어요. 선실 나쁘지 않죠. 자, 박사님이 고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가선. 선적은 초강이라 상관없어. 초강이라? 뭔 소리야 그게? 돈을 다 쓰신다. 가. 상강 드네. 우.
저는 20억 가져오시라 하고 저분은 공짜로 해주시네. 저분은 현금 주시니까요. 이분이랑 파이님이랑 같습니까? 어, 이분은 저희 방송을 구매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은 제 방송을 사셨어요. 예. 저희 방송 회장님이세요. 예. 구매 안 했어. 구매 안 했다고? 에에 키키키 흐. 키키키 흐. 어, 이 정도의 대우를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어, 얼마면 돼? 점 느낌표. 얼마면 이 방송 살 수 있냐고. 수추가 떠야지. 부회장 직위를 얻고 싶으시면은 저분은 저희 회장님입니다. 어, 저희 대표이사님 따로 계시고 저분은 저희 회장님인데 어, 저희 이제 뭐냐 부사장, 어, 부사장의 이제 지위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100만원이면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분이 실제로 저한테 주신 돈이 160만원이 넘습니다. 예. 괜히 회장님이 아니에요. 400만원. 아! 이번 연도만 100만원이에요. 예. 뭐냐, 박사님이 저한테 주신 돈이 이번 연도만 100만원입니다. 예. 잠깐만, 새로 독감 얻었어. 아까 새로 독 다음에 좋은 거 떴거든? 가강, 가강, 수추, 각각각. 악! 응, 아니야? 실패 후 선적! 선적 다음에도 좋은 거 떴었어. 가자! 자라나라! 수추 수추! 버범! 아! 그렇게 하고 당신 거 주면 되겠다. 키키키읗 키키키읗. 아, 제 사바나 달라고요? 제 수추 사바나? 신형 사바나? 자라나라 그... 실패 실패. 계량 사바나가 뭐냐 더 좋은 거예요. 가강 봤죠? 벌써 다섯 번째 띄우는 겁니다. 어, 가강은 다섯 번째. 어, 뭐냐 이 배 띄우는 건 세 번째. 어. 키키키. 대박이죠? 한강만 뜨면 되겠네. 키키. 가강은 진짜 잘 뜨네요. 가강 천재하세요. 그 이름에 그리 진짜 설마 또 이번에 또 안 될까? 아니야, 기대하지 마. 기대하는 거 아니랬어. 내 개조롱 때 가강 뜨지 우리. 그때는 약간 운이 안 좋았고 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 원하지 않지만 마음은 원하고 있는 걸 물음표. 마음을 비워라. 슬슬 수추각이란 말이지. 아니야, 마음을 비워. 가강이랑 수추는 같이 안 나온던데. 가강 나온 다음에 보통 뭐 한 타임 지나가고 나서 수추 타임이에요. 그래도 잘 타고 댕겨요. 잘 타고 다니면 됐어. 잘 됐어. 잘 나와요 키키흣. 그 이름 가강 수추. 그리... 뭐한 능내 인사 들어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비가 봐선 안 되는 컨텐츠다. 자,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라. 아, 백한양님 이 지상 데카 사실래요? 아니요. 해로운 방송이다. 오로롱 해난사 하기 지겨운 내 후. 해롭다 해로워. 해난사하기 지겹다고요?
날 여기서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이름의 그리 왜 안 사냐? 살라면은 내가 한창 가야 돼 지금. 바다 건너 가야 되잖아. 자 포적. 포적 빼고 나오라는 마인드로 여기다가 포적 넣고 하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오지 마세요. 어차피 들어오지도 못해. 앞에서 기다릴게요, 키키은. 아, 그리고 어차피 살 생각 없어요.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등록금은 내 손으로. 새 선박을 살 거야, 한양몬. 점점점. 망투 여행 하고 싶어, 한양몬. 그래 이든 내 손으로. 뭐야? 뭐 같은 거야? 뭐 같은 거야? 안 보여! 아이 뭐예요 그 노래는? 한양님도 어서 알라의 가호를 받으러 오스만으로. 뭐든지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창강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물결표 알아서 척척. 오스만 기억이요. 창강 가자. 창강. 아까 창강 뛰어달라 그랬으니까 창강 가자. 제발. 제발. 키키키. 하고자 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도와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거 안 뜨는 거예요. 제가 산 배들의 그레이드가 이렇게 오르는 거였군요. 흥냐리. 흥냐링. 여러분들이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한양이의 배가 그레이드 성공할 것이다. 저 배는 좋은 배가 될 것이다. 저 배는 훌륭한 배가 될 것이다 하고 마음을 다 쏟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4일 상강을 지운 과거의 백할량을 원망하는 중이다. 마음만 모을 거예요. 신나는 음악을 들으세요. 신나는 음악이요? 제가 근류하는 배나 잘 됐으면. 각분한. 어이가 없네. 첫 번째 음악 진짜 신났는데. 내 롱스가스트 만들어. 영자님. 풀었던 힘내 조금 풀어줘요. 예, 좀 주세요. 지금 몇 번째 미셨대요. 가독강화 밀었더니 선을 밀었더니가 또 밀었더니 선에 머지 이건. 이제 줄 때가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젠 눈물을 걷어. 한숨이 노력이 부족하다. 이 지대카의 상강 붙으면 좋은 건가? 아니요, 데카인 뭐가 붙든 아니. 아니 세니트님께서 백한양에게 약속이행 9일차 하시면서 만냥은 아니.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여러분께서 주시는 모든 후원은 담백한 양의 다음 달 월세로 사용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이젠 뭐라도 좀 붙어라 제발. 힘들다. 기왕이면 창강. 그래, 수축까지는 내가 안 바란다.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가강이나 창강 붙어줘라 제발. 많은 거 안 바랄게. 큰 거 안 바랄게. 기왕이면 수축. 와 진짜 재밌습니다. 올리막 좋아요. 내가 창강 주라는 의미에서 내가 상대카 먹일게요. 제발 주세요. 주세요. 아니면 닭입니다. 주세요. 아 주세요. 아. 선입구 추가. 언키키키윽. 호간 키키키윽. 급에 그냥 넘겨. 아니야, 아직 한 번 남았어. 마지막. 다음에 부탁할게. 마지막 한 번 남았어. 디귿즈 쯔르른.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차. 마지막 입세. 와, 그레이드가 이렇게 힘든 거였군요. 잠깐만, 이거 버그 걸린 거야? 뭐야? 저 입세가 떨어지면. 뭐야, 이거 버그야 뭐야? 축구 골키키키윽. 뭐야 이거? 이거 버그야? 왜 68이 그대로 있어? 여긴 없는데? 황이죠 골키키키윽. 아 조수기구나. 아 깜짝이야. 바보 같았죠?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봐요 이제. 올랐다고? 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이었어요. 그래 실패하는 건 그럴 수 있어. 한양님. 네. 저 사실 트윈치 아이디 1억개예요. 골김의 백한양님도 수추 고린가자. 죄송해요. 히읗. 영재님이네 또. 자 화이님도 경고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 금지되는 녀석이 몇 명 있어요. 안 드는 거 아닐까요? 순수한 0g로 올려보시죠. 어그로에는 밥 주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이거는 좀 강하게 하는 경고예요. 저희 방송에선 어그로에 밥 주면 안 됩니다. 주라. 네. 내게로 다시 나타나 주라. 한 번만 떠주라. 노전 노연성 특나무 화물 가득 실은 상인배 못 잡나요? 스치. 과연 키키윽. 진짜 한 번쯤 나타나주라. 떠주면 진짜 레전드.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진짜. 스추 스추마 스추. 창강? 내게로 다시 나타나 주라. 아! 키키키윽 버려. 키키키윽. 그냥 저 키키키윽 쯔르른. 증서는 파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레이드를 여러분 증서 사지 마세요.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배를 사세요. 사서 써야 하는 이유 이 편이었습니다. 역시 배는 사서. 아고 키키키읗. 1그램 사이언스. 얼마나 날린 거야? 역시 배는 완작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 총 얼마 썼어요? 얼마 썼냐고요? 저 앞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 50억에서 60억 쓴 것 같은데? 함계지까지 해가지고 성공하셨나요? 함재기까지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배 탐나는데.